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아나운서 권재윤이고요. 엠벤골드 김형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벌써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도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이 거래 연속 상승 탄력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가 그렇게 힘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맞아요.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죠. 네. 이게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워낙 좀 화끈하게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랠리를 좀 펼치다 보니까 어제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오늘은 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또 기대를 했었는데 한 10시, 10시 반 정도까지는 지수가 좀 잘 버티는 듯 하다가 10시 반이 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뭐 나름대로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숨고르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갭상승 출발했다가 약간은 이제 갭을 조금 메워가는 그런 네. 식의 이제 흐름이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는 오늘 계속해서 그렇죠. 들어오고 있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뭐 예상하시다시피 역시나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3. 네, 오늘도 좀 비교적 쉬운 파3홀로 진단을 네. 해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뭐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좀 유지를 하자라는 네. 의미예요. 네. 그러면 증시 코스 전략 파3홀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또 굉장히 좀 안 좋게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2분기 네. 연속 역성장세를 보여줬는데 네. 사실 월가에서는 플러스 성장률을 예상했던 전망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다면 증시가 조금 더 좋았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네. 좀 역설적으로요. GDP가 안 좋게 나오는 건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악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기사 타이틀이 어땠냐면 GDP 역성장에 미국 증시가 환호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통상 2분기 연속 역성장은 경기 침체잖아요. 맞습니다. 경기 네. 침체의 이제 시그널로 보고 최근에 또 장단기 국채 금리가 이미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사실상 경기 침체에 빠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다음에 미국 이제 재무장관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계속 역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소비가 좀 탄탄하고요. 특히나 네. 이제 고용 지표가 좋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GDP 자체는 역성장을 했지만 이게 약간 기고 효과도 있고요. 작년에 네. 워낙 미국 경제 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강달러에 대한 이제 약간의 부정적인 효과였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어저께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수천조 원을 벌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정말 얘기를 좀 잘했어요. 채찍을 휘둘렀다가 비둘기로 이제 끝난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정도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했지만 긴축에 대한 어떤 기류 변화, 사실상 물가와 고용 외에도 경제 상황을 고려하겠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네. 만든 거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GDP가 만약에 잘 나왔다면 이러다가 또 연준이 9월 달에도 금리를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성장을 했다는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러면 미연준이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진 않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환호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당장 우리 상반기 때 주식시장을 옹맸던 가장 좀 부정적인 악재 두 가지 인플레이션과 긴축 이 두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안도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나 그린산업 부양안이 미국에서 또 조맨친 상원 의원과 네. 척수면 상원 의장이 이제 공동 성명을 이제 네. 발표를 했다는 이슈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너무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무료 방송할 때 저녁에 오늘 급등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6, 7개를 다 찍어드렸거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25%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국 SNC를 포함해서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모조리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6월과는 분명히 좀 달라졌다.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7월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셔야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8월에는 FOMC가 또 쉬어가잖아요. 네. 그럼 9월 FOMC 결과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 대신에 뭐 베이비 스텝, 그렇죠. 빅 스텝 정도 맞습니다. 예상을 해볼 수 베이비 있을까요? 베이비 스텝이나 빅 스텝 정도면 사실상 네. 지난 6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의 경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좀 해소됐다.
두 달 정도 시간을 번 거거든요. 네. 다음 달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CPI 지표, 이제 7월 CPI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8월 CPI까지 확인을 하고 FOMC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두 달 동안에 물가가 현저히 좀 떨어지는,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면, 연준이 더 이상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만약에 0.25% 9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완화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 호재이죠.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원포인트 전략은 방탄소년단의 노래 제목을 제가 좀 따왔는데요. 네. 불타오르네라고 오늘 시장에 5장 원포인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타오르네. 저도 굉장히 또 좋아하는 네. 노래인데, 사실 아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뭔가 불타오르네 하니까 오늘 또 태양광 관련주들 잘 가고 맞습니다. 있고, 태양광, 또 어제도 또 잘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하나 솔루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오늘 CS윈드, 뭐 동국 SNC 이런 풍력 관련된 종목들까지 같이 이제 동반해서 네.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뭔가 테마가 하나 생기고 모멘텀이 하나가 부각이 되면 우리가 지난 5월, 6월 달에 볼 수 없었던 급등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하나 에너지 솔루션. 아,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네. 25% 거의 뭐 25%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주가가 20%가 넘게 네.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탄력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 네.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불타오르네라는 한 줄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 두 개의 이제 원샷 홀인원 종목이 있는데요. 그 두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핫한 섹터 하나와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뜨겁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섹터 하나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상승 탄력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시점이다. 뭐 두 자릿수 때 급등세 한번 좀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가장 먼저 도착한 홀은 바로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 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KMW 네. 7월 19일에 매수했는데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오, 5G 관련주인데 네. KMW가 11% 수익률이 났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어마어마한 수익은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도 뭐 2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시장이 정말 강해졌다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렇게 진짜 좀 소외된 상반기 때도 실적이 정말 안 좋았던 네. 그런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RFHIC 맞습니다. 매수 레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RFHIC 제가 KMW 후속주로 지난주에 또 소개를 네. 해드렸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는 거. 만약에 8월달이 시작되고 정말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여기서 추세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진짜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KMW 아직까지 이글 종목이지만 뭐 목표가 33,000원까지 계속 보유를 하면서 홀인원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요. RFHIC라든지 서진시스템, 그 다음에 대한강통신, 이런 5G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 인프라 투자를 신재생에너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원래 당초 이제 7천억 달러를 넘어섰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또 통신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이제 부각이 좀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MW는 목표 주가 33,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7월 20일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 이 종목 굉장히 또 강하게 오르고 맞습니다. 있던데,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도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와, 진짜 나이스 샷입니다. 오늘 네. 또 급등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종목도 호재가 나왔어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웹툰 업체와 미팅을 한다. 네. 그러면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좀 토론을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먼저 키다리 스튜디오가 장중에 10%가 훌쩍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도 콘텐츠 종목들이 계속 좀 확산될 수 있다는 거,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 기업들까지도 이제 해외 수출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 있게 좀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목표가를 달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1600원을 딱 찍고 다시 한번 좀 윗골이 좀 달리고 있는데요. 추세 자체는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말씀드렸던 목표가 11,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는 이런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오늘 지수 자체는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모멘텀이나 뉴스 플로우가 좀 시장에서 딱 주목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종목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잘 네.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도 또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온 사연은 5687번 님입니다. 코스모 화학을 가지고 계세요. 네. 비중 20% 보유하고 있고요. 19,2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아침에도 또 2차전지 소재주 계속해서 맞습니다. 저점 매수해보자 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좀 AS를 해드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딱 매수 가격을 보니까 19,200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을 때 딱 매수를 하셨는데 아쉽게 주가가 한 10% 조금 넘게 좀 흘러내려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성일 아이텍이라는 종목이 폐 배터리와 관련된 대장주 오브 대장주잖아요. 네. 그 종목이 이제 어제 상장되고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대장주가 이제 상장이 좀 돼버리니까 코스모화학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린 거거든요. 네. 다만 중장기 성장 전망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추진하고 있는 폐배터리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직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은 주가가 좀 흘러내려 있는 상태지만 성일 아이텍과 코스모화학 이렇게 폐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만큼이나 향후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17,000원 부근에서 지금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2만원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0198번님이 인탑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9,000원이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네. 남겨주셨어요.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네. 인탑스도 보니까 이제 가격을 보니까 제가 방송에 추천드렸을 때 딱 매수하신 분인 네. 것 같아요. 지금 한 15% 이상 거의 2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종목은 오늘 현재가 근처에서 딱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네. 나머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케이스 그쪽 사업 플러스 진단 키트 케이스 이쪽도 네.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실적이 워낙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차익 매도 한 2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차익 매도를 좀 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목표가 위에까지 한 37,000원까지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시간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자, 오늘의 원샷 하이라이트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비고를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요? 맞아요, 자율주행. 네. 제가 왜 하필 오늘 자율주행 종목을 갖고 왔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2차전지 소재 아직 안 간 거 뭐냐 막 네.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중에서도 부품주들 쪽, 장비 종목들 쪽을 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분명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섹터가 자율주행 섹터고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자동차와 전기차 그리고 그다음은 결국은 또 자율주행 이쪽으로 맞아요.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수급이 분명히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모멘텀이 조금 발생한 오비고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대표적으로 이제
커넥티드 카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또 가장 잘 또 개발을 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공동 연구 개발이라든지 로열티, 라이센스, 유지 보수 등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 완성차 기업들과 글로벌 탑3 기업들 쪽으로 이 커넥티드 카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아주 활발한 수주 활동이 좀 기대되는 그런 IT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카 이런 것들은 전장화, 그야말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가 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게 모르게 지금 이슈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나 네. 최근에 유럽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오늘 현대차 그룹이 42닷이라는 스타트 기업을 이제 인수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요 42닷이라는 회사가 바로 국내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장화에 엄청나게 지금 시프트를 걸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 개발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중국의 이제 바이두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요 바이두라는 회사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뛰어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IT 기업이든 제조 기업이든 상관없이 이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비고가 오늘 장 초반에 보면 상당히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는 상태거든요. 왜 오비고가 오늘 급등을 했냐면 닛산의 아리아 모델에다가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커넥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라는 수주 공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 새로운 고객사를 또 하나 이제 뚫은 거예요. 제가 아까 글로벌 탑3 기업과 모두 이제 이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수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오늘 뭐 팅크웨어라든지 오비고 그리고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이 뭔가 좀 바닥권에서 꾸물꾸물 좀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미리 여러분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테마에 대해서 선점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비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뭔지 모르게 굉장히 자율주행 테마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네. 애플도 또 애플카 이슈가 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또 테슬라도 주가 잘 가고 있는 만큼 오비고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오실 거라 맞아요. 생각했는데 효성중공업이 네. 신재생에너지예요. 네. 가장 핫한 섹터긴 하지만 좀 의아하게 왜 효성중공업이 갑자기 신재생에너지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만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어제 제가 무료방송 시간에 분석해드렸던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온 상태죠. 네. 풍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딱 탑2 종목 CS윈드하고 동국 SNC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두 종목이 오늘 나란히 또 기관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빠르게 좀 순환매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숨겨져 있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수혜주 중에 하나인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뭐 기업 이름에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공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또 전력이라든지 수소 에너지와 같은 신사업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효성 TNC하고 같이 협력을 좀 하면서 특히나 효성그룹의 수소에너지 사업을 바로 효성중공업이 지금 주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화수소 생산, 운송, 건설과 관련된 일괄 체계를 다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국내에서는 수소 충전소 시장에서 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차도 우리가 나중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수소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정말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수소 충전기를 660기를 지금 확충하는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미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이제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독일의 이제 린데라고 하는 회사하고 또 수소 합작 법인을 또 설립을 해서 유럽 진출 그리고 에카수소 전용 수소 충전기 3기를 공동해서 같이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고 또 이 회사가 수소 쪽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풍력이 오늘 또 상당히 좀 강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해상 풍력 타워 시장에 또 진출을 해가지고 상해 일렉트릭 윈드하고 또 합작법인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과거에 이미 영국 해상 풍력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ESS 수주를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의 합작회사가 설립이 되면 결국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박차를 좀 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발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린 산업에 대한 부양책 3,69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480조 원이에요. 10년 동안 480조 원을 퍼부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보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됐을 경우에 결국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올해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어제도 하나솔루션이 급등을 했는데 실적까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더 올라간 거거든요. 맞아요. 실적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현재가로 매수를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만 7천 원 정도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소 테마 좀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효성중공업 목표가는 6만 7천 원, 손절가 5만 원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오비고 그리고 효성중공업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후장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